오징어 볶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채소 손질은 양파는 껍질을 제거하고 생강도 껍질을 제거해서 물에 씻습니다. 파에 칼집을 넣어 양념용은 다지고 일부는 남겨둡니다. 이때 곱게 다져야 음식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마늘은 슬라이서해서 다시 곱게 채를 썰고 다집니다. 생강도 슬라이서해서 재를 곱게 썰어서 다집니다. 양파는
뿌리 부분과 윗부분을 잘라내고 크기가 다른 안쪽은 빼내고 같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붓고추, 홍고추는 어서 썰어서 찬물에 헹궈서 씨는 제거하고 남겨둔 대파는 없었습니다. 오징어는 가위로 몸통을 잘라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다리는 V자로 갈집을 넣어 눈과 내장을 다리와 분리하여 다리 끝부분을 잘라냅니다. 도마 정리를 하고 입을 제거하고 다리는 4cm로 씁니다. 몸통은 껍질 쪽에 소금을 약간 올려서 미끄러우니 키친타올로 껍질을 잡고 당기면서 벗겨냅니다.
껍질 벗긴 오징어는 내장이 있던 안쪽에 종횡으로 칼집을 일정하게 넣어 머리를 잘라내고 머리도 4~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이등분하여 가장자리는 잘라내고 역시 4~5cm 길이로 씁니다. 이때 세로로 썰면 돌돌 말리게 됩니다. 양념장은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을 약간 넣고 농도를 맞추어 잘 섞어줍니다. 이때 농도는 숟가락으로 떠보아 약간 흘러내리는 정도가 좋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대파, 양파, 홍고추를 넣어 먼저 볶으면서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국고추를 넣어 계속 볶다가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서 볶습니다. 국고추는 오래 볶으면 색이 빨리 변합니다. 오징어의 칼집 모양이 나타나면 양념장 3분의 1을 넣어 먼저 볶다가 나머지 양념을 넣습니다. 오징어가 완전히 익으면은 참기름, 통깨를 넣어 마무리하여 완성 그릇에 담습니다. 되었습니다.